이 시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명절 연휴를 우리 예원의 전 성도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또 예배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또 온라인으로 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예원의 성도들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요, 또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추석의 트렌드까지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뭐 가족 모임을 간소화하고 뭐 포기한다. 또 음식도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또 고급 선물로 대체를 한다든지 뭐 온라인 성묘를 가고 뭐 여러 가지 대행, 추모, 여러 가지 행사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예년과는 다른 그런 초유의 추석 풍경이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추석을 좀 지내면서 좀 재미난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노래 제목 중에 불효자는 웁니다.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불효자는 옵니다. 네, 불효자는 온다는 거죠.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럼 효자는 뭐 하냐? 효자는 보냅니다. 예, 선물 보내고, 돈 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말도 나오면서 이번 추석은 조상님은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대면. 예, 이해되시죠? 코로나 걸리면 대면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캉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과 밧캉스라는 이제 합성어인데요.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몇 개월 만에 상당히 우리의 많은 문화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새가족국에서 새가족 5주 온라인 훈련반을 개설하면서 그 온라인 수료식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그 축사 내용 중에 가장 제 마음에 꽂혔던 부분이 뭐면 코로나로 많은 문화가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바뀔 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 영적 본질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5주 동안 받았던 그 훈련, 그 복음이 영적 본질이다. 예,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추석을 보내고 있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영적 귀족 의식. 복음은 변질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라는 이 직무는 어떠한 시대가 와도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인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 비전 39주차 강단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선별받은 만큼 여러분들의 가문의 영적인 빈 곳을 보고 또 그러한 영적인 빈 곳의 현장을 복음으로 채우는 절대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서 철저히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다른 전도 대상자에 비해서 특별히 가족 전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전도 대상자들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시간표 보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사실은 가족 전도에 있어서는 이놈의 조급증이 딱 앞장서게 돼 있어서 막 앞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기질로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가족들이 볼 때는 나라는 내 영혼, 나라는 관심보다는 자꾸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전도지죠. 내가 변화된 우리 삶의 모습이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전도지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집도 물론 있죠. 우리 그런 성도님들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불신 가족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또 구역에 또 우리 같은 기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새가족들 같은 경우는 불신 전도의 문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불신 가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명절이 올때 굉장히 혼돈이 일어나거든요.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면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공간과 거리를 연구하는 공간학의 대가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네 가지 이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친밀한 거리입니다. 이건 이제 45cm 이내. 상대방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래요. 45cm. 그러니까 보통 애인 또는 엄마와 아기와의 그런 거리,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사적 거리라고 해서 한 45cm에서 120cm. 이거는 이제 사적인 거리다 보니까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사회적 거리. 이것이 이제 120에서 360cm 정도 되니까 보통 목소리로 얘기하면 그냥 듣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나 관계는 좀 업무나 사적인 일로 인해서 맺어진 어떤 관계, 업무적인 일 때문에 맺어진 관계. 자, 그다음 마지막이 공적 거리라고 해서요, 한 36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좀 제일 먼 거죠.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거리는 공연장에서 가수와 이 청중과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 글을 딱 읽으면서, 자,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떤 거리일까? 우리가 친밀한 거리일까? 공적 사적 거리일까? 어떤 거리일까? 자, 오늘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카 롯과의 그런 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의 그 거리를 조절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를 회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축복,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여러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에 있어야 되는 그 관계 속에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가 걸려 있다면 한번 그 부분도 점검하시면서 또 새롭게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가문 복음화를 향하여서 여러분께서 끝까지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하시는 영적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눈을 들어 바라보라.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당시 본토 친척 또 아비의 집, 지금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떠난다는 것은 일단은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라든지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은 유랑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고한 약속을 주시고 또 순종하며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긴 떠나죠. 근데 친척 부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바로 조카 롯을 데리고 헤브론까지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롯으로 치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요. 후사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친자식과 같은 가장 가까운, 인정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거리가 바로 이 롯의 거리였습니다. 물론 친척은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되고 정말 전도의 대상자로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은 분명히 많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리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 이처럼 사단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해라, 떠나고 다 해라. 그런데 순종은 하되 오직만 되지 말아라. 이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복음으로 완전 결론이 나지 않은 아브라함은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런데 기근이 드니까 얼른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직도 남아있는 인본주의, 또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로 인하여서 또 첩을 들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참 응답이 더디 올 때 정체되는 이유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쪽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안에 오직이 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종교의 잔재들이 있고 남은 예틀이 있고요. 잘못된 각인이 하나님의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 쓰고 내 경험과 지식 막 들이대고 막 대책 세우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개입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냐? 그럼 우린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이 완전하고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요, 이 완벽한 복음을 인정하고 믿고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굉장히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러면서 종교적이고 희복적인 메시아로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그 TV에서 보면서 어느 앵커가 어느 교회를 칭찬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요즘은 사실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도 세상에 있다라는 타이틀로 어느 한 교회를 방송 내보내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 웬일로 교회 칭찬을 하지?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예배 못 드리고 헌금이 거둬지지 않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서 교회당 의미 없다. 이제 교회 필요 없다 해서 교회를 팔았어요. 팔아서 그 돈으로 그 교회 성도들한테 n분의 1로 다 나눠준 거예요. 그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팔아서 성도들에게 구제봉사하고 돈을 나눠줬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구제봉사도 중요하고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교회만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거든요.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알아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사명을 놓치고 교회가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인터뷰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몸에 이제 무속인의 그 박수무당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평상시에 하지 못한 속마음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무속인이 됐으니 기독교 집안에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저녁에 같이 길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인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언제쯤 사업이 풀리겠냐? 아들이 쫙 부적을 딱 꺼내주면서 아버지 지갑에 꼼꼼히 넣고 다니세요. 제가 볼땐한 10월쯤 풀리겠어요. 그래, 10월? 여기 몇 개월 됐으니까 아, 나 10월까지는 좀 너무 기간이 긴것 같은데. 어머니 권사님은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나중에 인터뷰가 모르고 나오셨다가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아,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사실은 나는 너를 더 사랑해. 그리고 너가 이것 때문에 무병할치 않고 아프지 않는다니까 나 그거 감사해. 너가 조금 더 하다가 지치면 언제든지 돌아와. 엄마는 널 기다리고 있어. 지치거나 하다가 돌아올 일이 없죠, 여러분. 뭐 재밌는 놀이 하다가 싫증 나서 돌아가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속인이 된 박수무당이 된 아들을 부끄러워하는 부모는 마음은 똑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부분을 파고 들어가면 영적인 부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 되고 손잡고 하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어찌 보면 정말 하나를 말하는 것 같고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 복음은요,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원색 복음, 절대 그 어떤 종교와도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면 우리는 결단과 믿음의 액션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이 롯과 이제 헤어지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롯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나올 때는 사실은 빈손이었죠.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이었는데 점점 자기 소유가 늘기 시작하면서 금도 은도 늘고 가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그런 다툼과 시비의 원인이 뭐냐? 굉장히 물이 귀했고 목초가 귀했기 때문에 모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함께 동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피한 것은 이들이요,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앞에서 다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요. 둘이 다투고 있을 때
이방인들은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 틈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석 명절 기간을 맞이해서 사실 가족 간의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 재산 문제라든지 뭐 분배 문제, 물질 문제, 그동안 뭐 섭섭했던 거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내재되어 있다가 이럴 때 이제 딱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가족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막 참극이 막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가문복음화라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걷다 보면 무시하죠. 되게 상처받죠. 그 정말 고집세게 고집불통으로 예수 안 믿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막 포기하고 싶습니다. 명절만 가까우면 막 재산 문제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이것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가야 되냐. 근데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다? 귀신에게 하는 거다. 영적인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가문에 귀신 받는 날이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 안 해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굉장히 반감을 사죠. 오히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은 안 하지만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대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가신 소장님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흑암 꺾으면 되거든요. 절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가문복음화라는 언약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롯과의 분쟁에서 놀라운 제안을 하죠. 오늘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러한 다툼과 갈등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불신자 앞에 절대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롯과의 결별은 굉장히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봤냐? 위의 것을 봤습니다. 땅의 것, 육신의 것 바라보면 절대 양보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왜 갈등하냐? 사실은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갈등하거든요. 그런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는 땅의 것, 육신의 것에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나의 배경들이 폐설물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 역시 서론적인 거 다 양보하시고 가장 영적인 본질인 본론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는 어떤 것도 상관없어. 여러분 전도자가 가는 곳이 가장 좁은 곳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들 다 빼앗기죠. 다 양보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싸워서 뺏는 그런 수준 말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릴 거야. 그래서 이삭이 가졌던 게 보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르호봇의 경지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딴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언약적인 선택을 하고 복음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셨죠. 근데 사람의 조건은 무조건 아닙니다. 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롯의 선택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롯의 선택 기준을 보면 롯이 볼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동산처럼 또 애굽처럼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상대방을 보면 한 표로 보이고 의사가 상대방을 보면은 의사로 보인다. 그 환자로 보인다. 이번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관심대로 그 땅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에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본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기준을 다 갖고 현실적인 선택한 겁니다. 이기적으로 먼저 빨리 기다렸다는 듯이 세속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전쟁 포로가 되고요.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나중에 빼앗긴 재물도 찾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상태에서 구출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요.
롯의 두 딸들과는 근치상관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복음을 떠난 세상적인 선택은 지금은 뭔가 형통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3, 4대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현실을 붙잡은 롯의 선택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앞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에 여러분 기근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한번 피신을 갔던 불신앙의 전과가 있거든요. 내가 절대 언약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내가 떠났던 그거 있기 때문에 이번에 떠나지 않는 거죠. 헤브론 산지고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절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이러한 언약적인 선택과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전화위복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4절에 롯이 떠난 후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와닿습니다. 응답이 더딘 것이 아니구나. 무던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언약 안에 있다면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고 이별을 경험하는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하나의 선을 이루시는구나.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서로 너무 주기 잘 맞고 뜻이 잘 맞고 함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그러면 자기들은 인도받는 줄 알고 다르게 가는 거로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영적 특별 관리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썬데이 신자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리수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전세계 237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제자를 세우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툼, 이별을 경험하게 하면서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의 걸림돌이 롯이었거든요. 오직의 걸림돌이 된 롯과의 이 결별처럼 여러분 나의 롯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도 아브라함이 이제 인본주의 산물이었던 이제 하갈과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인본주의 산물과 이제는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 이제 그 친밀한 거리두기에서 딱 벗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면서 이제는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척박한 헤브론 산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진표를 한번 써봐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것처럼 한번 당당하게 굴어봐라. 그럼 다 얻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낙심하고 어려움이 오고 근심 걱정 오면은 일단 이렇게 보는 사람 없죠. 일단 땅을 보고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지면서 한숨 쉬죠. 땅을 보니 주변이 보입니까? 현실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가만히 동물들을 보면요. 이렇게 다니는 동물들 없습니다. 다 땅 보고 다닙니다. 그런데 돼지가 유일하게 하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벌렁 넘어졌을 때. 벌렁 넘어졌을 때 그때 하늘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문제 왔을 때 그때만 하나님 찾고 하늘 바라본다면 무슨 수준? 짐승 수준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바라보고 언약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뭘 봤냐? 멀리 볼 줄 알았고요. 미리 보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문제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친히 다 움직이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서남북이 어디입니까? 바로 237 나라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보다, seek, see하고 look이 있습니다. 근데 이 see는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거, 그냥 보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look은 뭐냐? look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목적과 방향과 내용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보라는 말씀에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가 놓쳤던 거, 너가 양보했던 거, 지나간 과거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어질 미래 비전 붙잡아라.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위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정복해 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라봄의 법칙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 강단 말씀 받기 전에 이 금요 강단 말씀 제목을 딱 잡게 됐는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 비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한 말씀, 한 성령이 역사하신 거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뭘 바라볼까? 정말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고 정말 희어진 그 곡식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현장의 영적인 빈 곳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대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계속해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 하늘의 무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계속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소망의 메시지였죠.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절대 불가능의 말씀이었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만 하면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으로 성취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롯의 가문 암몬 족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보를 통하여서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를 배출하는 영광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건드리고 소돔 연합군을 이기죠. 그리고 롯의 가족들을 구출했을 때 이 소돔 왕이 재물을 딱 주지 않습니까? 재물 가져가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 나는 그 재물 갖고 가면 그 재물 때문에 잘 사는 걸로 사람들 알 거기 때문에 나 싫다는 거죠. 실 한 올도 갖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경제 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영적인 빈 곳인 소돔 땅을 바라봅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데 결국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땅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당한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애통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우리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딱 만나면 그 사람의 구두가 먼저 보입니다.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보면 옷이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업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은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만남의 통로고 전도의 문이고 또 보이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노바디의 현장,
누구도 갈 수 없고 볼수 없는 현장이지만 그곳이 바로 초소한 일꾼이 가득한 현장. 거기서 정말 초소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체험함으로 정말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 일대제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적인 비전 붙잡았냐?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이것을 기도 속에 이미지화하고 이제 실행하는 믿음으로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 체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나의 CVDIP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 비전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친히 선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역시 늘 꿈만 꾸는 몽상가 수준이 아니라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서 정말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말씀 성취의 정말 실현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 2절에도 보면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일어나 뭐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라. 이 히브리 원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쭉 보면서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 반복, 반복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종교적 믿음은요,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지켜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 노력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죽을 맛인 거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쓰고 애써야 되니까. 그러나 언약적인, 복음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심플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지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전 인류는 하나님의 땅을 사단에게 빼앗겼습니다. 누가 두루다니냐? 사단이 두루다닙니다. 베드로에서 나오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여러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빼앗긴 그 지경을 되찾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을 돌라? 내가 줄 땅을 너희 밟아.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 땅을 밟으면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말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다가 정말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을 때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투루의 복음을 전했을 때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 가운데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구원의 땅으로 변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밟는 땅이 내 땅이 되리라.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에 누굴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안 들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여러분들이 갔기 때문에 설사 그 영혼이 영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1호 코로나 환자를 그 치료했던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코로나 종식되기를 막 원하고 잠잠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확산이 되니까 실망만 반복된다는 실망. 여러분, 자꾸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에 맞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세요. 우리 전 인류는 페스트 흑사병도 다 겪으면서 그때마다 우리는 전염병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던 인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모든 상황은 변하고 앞으로도 더 변할 건데.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변하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변하는 상황을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저 현장을 변화시키는 현장 변동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꼽으면 그것이 새로운 문화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들이 나오는 그 기독 방송이 뭐라고 나오면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안 좋은 거죠. 남자가 산부인과 의사 어떻게 산부인과 의사를 하게 되냐고 하니까 이분들이 뭐라 얘기하시면은 산부인과는 보통 의사들은 그 환자 한 명의 생명을 다루지만 저희는 기본 두 명의 생명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모와 아기죠. 그러면서 이런 탄생, 생명의 탄생을 맛보는 장소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그것이 딱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두 명의 생명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 3, 7이라는 현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적 소돔 땅과 같은 영적인 빈 곳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거창하게 2, 3, 7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1인 1 교회와 운동으로 여러분 또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올바른 영적 시각으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취업과 한번 생업과 경제 현장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휘어진 밭, 추수할 곡식들이 그냥 내가 가서 복음만 선포하면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교인 무리가 가면은 듣지 않아요. 우리와 같이 참 복음을 가진 절대 제자가 갈 때만이 반응할 추수할 곡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추수할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하나님의 롱런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세겜에서도 단을 쌓고 베델에서도 단을 쌓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 헤브론 땅에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단한 믿음이구나. 근데 이 단단한 믿음이 무엇이면 그 첫 번째 단이요 끈을 단자입니다. 끈을 단. 그리고 두 번째 단이 재단단. 결단하고 예배하는 믿음이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막연히 우리가 은혜 받았다 좋았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의 옛것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사실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이 세 가지를 청산하고 조카를 떠나보내는 그 결단. 내가 나에게 오직이 되지 못하게 하였던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걸 다 끊고 분리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은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런 수준 아닙니다. 우리 수준은요 본토가 아니라 열방이고요 친척이 아니라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믿음 두 번째로 예배의 단을 쌓는 믿음입니다. 마무리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죠. 롯과 헤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 나만의 행복한 말씀 묵상, 그 기도의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을 보내다 보니까 명절 연휴에 또 코로나의 흐름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와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무감각해집니다. 해이해집니다. 예배 축복 놓치거든요. 그러면서 신앙까지 추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였냐 가짜였냐 정말 내 믿음을 테스트 받는 신앙 상태가 현저하게 다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간표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전술을 구상하지 않습니다. 전술을 짤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을 다 패하게 하시거든요. 그럼 사무엘이 싸웠냐? 아니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여러분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를 회복하는 자는 어떤 축복들이냐? 재앙이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정말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가문의 그 지역의 흑암이 가장 빨리 무너지는 지름길이 가정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다 어린 양 그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다 패스오버 유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 전도운동하기 전에 가는 곳마다 예배처를 찾고 기도처를 찾고 회당을 들어가서 거기서 결국은 체제운동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어떠한 응답을 주시냐? 열국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믿음,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한 가장, 애비. 그런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입니다. 언약적인 믿음을 갖고 그냥 의식주 먹고 사는 생계형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인생으로 후대와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춘 중직자, 절대 제자가 바로 영적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단단한 믿음, 믿음으로 결단하고 끊고 예배의 단을 쌓음으로 여러분 시대 재앙을 막는 절대 제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두 가지 미션이자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두루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언약적인 비전을 품고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홉 가지 포인트죠. 동서남북 보고 종과 행으로 다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며 237 나라를 살리고 후대 앞에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열국의 아비로 또 빈 곳을 채우는 절대 제자로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